안녕하세요. 이상학부 인공지능학부 베로니카입니다. 폴란드에서 왔습니다. 국민대학교에 이제 외국인분들을 도와준 많은 제도가 있는데 혹시 어떤 제도가 이제 도움이 많이 되었을까요?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라고 하는데 문제 있으면 아주 착하신 선생님들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천국 글로벌 나눔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참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건지 또 어떤 점이 좋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외국인 대상으로 가드뉴스 간식 나눔 행사 아니면 다른 행사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행사를 운영하면 다른 나눔이들이랑 친해지고 아주 재미있는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네, 되게 좋았습니다. 지금 다니시는 그런 학부는 어떻게 되시고 과 생활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용대에 소속한 인공지능 학부거든요. 되게 핫한 분야라서 조금 어렵지만 흥미롭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장학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으시거나 장학금을 받으신 얘기가 혹시 있을까요? 토픽 6급 받으면 200만 원 주는 그런 장학금이었거든요. 현지에 이제 친구가 또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친구분들께 국민대를 추천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민대는 교육 수준도 아주 높고요. 특별히 외국인 학생 위한 제도랑 복지가 아주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살면 어떤 점이 가장 좋으신가요? 아주 편해요. 뭐 페달앱도 있고 편의점 카페 이런 거 엄청 많아서 진짜 늦은 시간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진짜 걱정 없이 항상 잘 수 있어요. 네, 한국의 그런 분위기 같은 거는 어떤 거 같나요? 전통과 현대 섞은 분위기인데 신기해요. 특히 종로 같은 데 가면 여기 경복궁 있고 여기 대기업 있어서 되게 신기한 분위기예요. 그다음에 한국에는 어떤 시스템이 가장 편하다고 느끼시나요? 원래 폴란드에 살았을 때는 배달 오는 게 한 시간 정도 걸렸었거든요. 근데 여기 20분 만에 비자 오고 그러니까 아주 편하고 좀 자주 쓰게 돼요. 한 달 생활비는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정부 초청 장학금에서 받고 있는 장학비 있는데 그거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한국어 공부는 혹시 얼마나 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어학당에서 1년 동안 공부했어요. 어려우시거나 이런 부분은 없으셨을까요? 어휘를 외우는 거 조금 어려웠습니다. 특히 한자 이런 것들 배우는 게 너무 어려워서. 본인의 나라에 있는 대학과 그다음 한국의 대학은 또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도 알려주세요. 폴란드에 있는 대학은 동아리, 축제 이런 것들 잘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해요. 그래서 별로 재미없고 네,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동아리도 행사 이런 것들 엄청 많이 하니까 공부하면서 되게 재미있는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런 처음 경험한 그런 특별한 대학교 문화 같은 게 있을까요? OT랑 MT? 특히 MT는 폴란드에서 안 가니까 같은 학과 학생, 신입생끼리 뭐 2박 3일 여행 가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면은 정말 진로가 다양하실 텐데요. 혹시 어떤 진로로 가실 것 같으신가요? 일단 인공지능은 거의 항상 대학원 꼭 가야 된다고 해서 아마 대학원 가고 그 다음에 취업은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전공 말고 흥미있어하는 분야가 있을까요? 이번 학기에 공용예술 읽기 수업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기 연극하는 수업인데 그래서 연극도 보러 가고 스스로도 하니까 되게 재미있었고 나중에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필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흥미인 것 같아요. 제가 성공하고 싶으면 그 분야가 저한테 흥미로워야 되고 재미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이체도 국민!